소리 안 해도 얘들아 안녕 네 인사 좀해야 공부보다는 예절이야 알겠지 공부 먼저 예절 예절 다음에 공부 자 이해력 올립시다 올라가고 있니 그 우리가 만난 이유고 그 이해력의 기본이 어휘력이라서 어휘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맞지요 그래서 많이 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착실하고 성실한 건 너무 좋기 때문에 선생님도 애를 안 내고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 자, 그 다음에 오늘 며칠이니? 01, 06인가? 토요일입니다. 2024. 자, 어휘력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내가 인출을 하라고 하는데 잘 적는 친구가 있고 못 적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금 수업하는 것 중에 교육인 거야, 교육. 아, 이걸 내가 못 쓰는구나. 이걸 내가 인출을 안 하, 이거 안 하고 시작하는 학원 많아요. 그냥 얘들아 수업 들어간다. 맨날 주입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주입. 좋은 거 같잖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큰 코, 나코 크죠? 큰코 다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적는 친구, 잘 적는 친구, 못 적는 친구 여기 있으니까 항상 이걸 잘 적게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나는 쭉쭉 보면서 만약에 못 적는 친구가 있다? 아이고 이 친구한 더 불러야겠다. 주중에 불러야 된다 이거. 계속 테스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너 4월 달에 못해도 2등급 나와야 되니까. 못해도 2등급 나와야 되니까. 1, 2등급 나와야 되니까 내가 이런 걸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들어가 보자. 자, 의문의 변동. 너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음운에 교체에 해당하는 거잘 모르는 친구 많은데 이게 뭐죠 이거? 비음아, 유음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다음에 구개음아, 된소리 대기. 그러니까 네다섯 개가 있는 거야. 거기에 뭐 두음 법칙 중에 교체 뭐 이런까지 하면 좀더 많이 아는 친구고 이게 다 교체. 두음 법칙은 교체도 있고 탈락도 있습니다. 두음 법칙은 교체도 있고 탈락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잘 듣고 그다음에 잘 기억한 후 이따가 떠올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좋음 위치는 어딘 거죠? 좋은 방법 좋음이 헷갈리지 말라고 몇번 얘기하는 거죠? 양수음부터 시작해서 치좋음, 경구개, 연구개, 후음. 이걸 고유를 할수 있는 거죠? 좋음 위치, 좋은 방법. 이건 고3 때까지 나오는 문법 용어. 4번.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 앞에서 음절의 끝으로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일어나지 않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알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 형식 형태수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앞이라고 이거 뭐라고 한다? 이걸 연음되는 거지요. 그래서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냐? 모음을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냐는 상당히. 그러니까 너희도 형태소 개념도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형태소의 개념도 알아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음운 끝나고 형태소 끝나고 다시 또 품사 또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 5번. 자, 좋은 방법. 좋은 방법.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좋은 방법. 그리고 항상 뭐라고 했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지, 얘들아? 리을은 뭐니? 좋음 위치가? 좋음 위치. 치조음이죠. 르르르르르 하면 돼. 야, 혀로 르르르 느느느느느 뜨뜨뜨뜨 하면 네 혀끝이 이 치조음을 때리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느느느 뜨뜨뜨뜨 르르르 뜨뜨뜨뜨 빨리 바보같이 해봐. 뜨뜨뜨뜨뜨 아 뜨그뜨뜨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치조음이야. 그리고 좋은 방 위치는 방법은 어디야? 유음 피읍은 미음은 치읓은 할때 좋음 위치 좋은 방법이 팍팍 튀어나온 아이가 음운 체계의 실력자인 거예요. 오케이 할수 있겠지? 물론 이럴 수 있지. 선생님 표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일 때 보기에 표가 나온 건참 쉬운 학교. 쉬운 학교 표준 친절한 학교 표준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학교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아 좋은 학교지 그 학교 붙었어요. 넌 축하드린다 이거 해. 일단 뭐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 붙은 아이들 축하한다. 그두 번째는 선생님 녹음 안 했어요. 학교비야 학교비야. 이게 저기서 다 축하하는 거야 다 축하하는 거야. 일지방 됐어요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6번 비음에 해당하는 거 오나미 빨리 갈게요. 7번 안 울리게 새소리 이거 이런 거는 잊어먹고 안 되지. 그냥 구두 벗어줘 구두 구두 구두. 8번 거센 소리
이거 거제도 피카츄 털이야 이거. 꾸뚜버섯주 아니야. 된소리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기본. 9번 평파이러만 몇 개야? 적은 사람 평파이러만 그, 드, 부, 세 개 맞은 사람. 맞은 사람. 봐, 난 너희가 못쓸 걸로 알고 있지. 여기서 너 웃었어? 어, 얘들아 이거 봐봐. 파열음이 몇 개야? 바다가 좋아가 바닷가 좋아가 파닷가 좋아가 아홉 개잖아. 근데 평이 뭐야? 평이 평 평범하다. 그럼 기본이다. 그럼 이 중에 뭐겠어? 바닷가겠니? 바다가겠니? 얘지. 그래서 파열음 아홉 개 중에 평은 세 개. 그건 기본 이 세 개. 그럼 평파열음 화가 뭐겠어? 이게 대표음 화야. 이게 곧 뭐야? 이게 음절의 끝술 규칙인 거야. 음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파열음화, 평파열음화 일로 와야 되겠지. 그쪽이 원래 죽은 자리야. 의자를 빼놔야겠다. 그렇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더 뒤로 갈게요. 이렇게. 보여요? 오케이. 자, 됐습니까? 평파열음화. 이거 왜 중요해? 너희 선생님이 하다가 평파열음화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얜 또 뭐야? 하는 순간 그 선지를 몰라 틀리는 거예요. 문법 용어가 다양한 용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하나 외운 겁니다. 파열음. 평파열음.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10번 상호동화 뭐 있겠습니까? 섬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섬니 아니면 넌 집이 여기서 몇 니니 몇 니 이런 것들이 상호동화의 예시라는 거 안 적겠습니다. 안 적을게요. 불놀이는 비음화 현상이다. 맞니? 불 로 리지어 불놀이지어 유마죠. 유마 불놀이 로리 로리. 얘 뒤에 있는 건 연음된 거고 앞에 있는 게 니은이 리을 변했으니까 유마죠. 됐니? 다음 12번 마찰은 뭐 있습니까? 스스 흐 유음 리을 된소리 꾸뚝버섯죠. 15번 이원론 발음 뭐예요? 이원론이죠. 이원론. 이원론을 뭐라고 하지 얘들아 이걸? 유마의 유마의 예외. 예외 하나의 예시입니다. 유마의 예외. 유마까지는 다 알아요. 그럼 너희 학교에서 뭘 낸다? 유마의 예외를 냅니다. 예외를 내요. 결단력, 공권력, 이원론. 니은이 리을 만나면 리을 돼야 되는데 얘네는 니은이 리을을 이기는 현상을 유마가 안 됐으니 유마의 예외다. 그 다음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들 지금은 기본을 물어보지만 기본 물어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뭘 물어봐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기본 위에 있는 함정을 알려주는 게 원래는 이제 고수 1등급의 역할인 거예요. 16번 자연 친화가 뭐겠습니까? 자연을 좋아한다면 자연 친화적 태도겠지요. 17번 유마 예외에 해당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원론 결단력 뭐 공권력 얘네들은 니은이 리을을 만났는데 리을 변하지 않고 얘가 니은을 변하니까 유마 예외다. 발음하면 그렇다는 거야. 공권력 결단력 이원론. 성찰이 뭡니까? 성찰은 야 성찰과 관련된 단어 6개 적을 줄 알아야 된다. 뭐죠? 반성 깨달음 그 다음 뭐야? 우물 적었니? 거울 적었니? 마음 적은 사람 속 내면 안 자기 자신. 야 니네 봐봐 성찰 지금 알겠지? 되게 찾기 어려워요. 성찰에 해당하는 시 구절을 1, 2, 3, 4, 5 주거든? 아 이게 자기 속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성찰에 해당하는 시를 잡기가 힘들어요. 성찰 개념은 맞는데 성찰이 앞에 치는 성찰이야. 그래 성찰 같은 것은 하고 1, 2, 3, 4, 5를 봤는데 현대시로 한데 이게 성찰이야 아니야를 잡기 힘들어서 결국 성찰을 틀려와요. 성찰의 개념을 내면 자기 자신 마음 안 속 반성 우물 거울. 우물 거울 주는 건 성찰 너무 쉬운 단어고 우물 거울 주는 건 다 성찰 다 알아요. 그래서 성찰 현대시 적용된 시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내 이 안을 바라보거나 반성하거나 깨닫거나 뭔가 자기 마음 근데 의지 자 성찰의 반대말 뭐게 적극적 의지는 성찰이 아닙니다. 근데 애들은 왜 좋다고 할까? 좋은 단어가 좋은 단어 아닙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찰의 반대 적극적 의지는 성찰이 아니다. 아니다. 바깥을 바라보는 것은 성찰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성찰. 자 시작. 성찰이 아닌 것보다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는 건 성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찰할 때 아닌 것은 왠지 제가 극복할게요. 의지가 있어요는 성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3점짜리야 이거. 1등 음용이야 1등 음용. 방금 얘기한 거. 성찰이 한 용어의 함정. 기억해. 그 다음 19번 영탄법 만드는 방법 뭔지 아시죠? 감탄사 그리고 감탄형 어미 구나 그리고 사람 이름 부르는 거 감탄사야 감탄사 감탄형 어미 아우 우 감, 이거 뭐야 했어? 구나 도다 모모라 사람 뭐야 향다나 이렇게 부르는 거 다 영탄 뭔가 이상하고 감정 분출되는 건 영탄 20번 냉소가 뭐죠? 비웃는 거 업심 여기는 거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 뭐라 그래? 자조 미의사대부를 맨날 얘기하죠 숭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용어가 뭐게? 골개미보다 더 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숭고미입니다 숭고미 숭고미는 문학 고3 수능에서 많이 나옵니다 숭고미가 뭐예요? 일정한 목표를 두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우린 다 뭐한다? 다 숭고하다 시작 목표가 있고 노력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다 숭고하다 숭고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라고? 이순신 숭고한 넉 이순신 숭고비가 제일 많이 나온 문학에 그는 뭔가 노력한다 열정적이다 숭고하다 음흠. 다른 거 안 할게 우아미 뭐라고 우아미는 좋아 골개미는 풍자해악 웃기다 비장미는 얘도 노력했으나 뭐한 거야 얘는 실패 이별 우울 좌절은 비장미 선생님 이순신도 좌절 아니야 왜 저거 물리쳤어 22번 자 화자의 정서 용어 뭐 있어? 부끄러움, 안타까움, 괴로움, 그리움, 동경, 좌절, 슬픔 화자의 정서 용어, 한 정서 용어도 익숙해야 돼 풍자가 뭐야? 돌려비판이야 이걸 다들 뭐라 그래? 우위적이다, 우화적이다는 다 풍자입니다 얘네들은 근데 얘들아 풍자와 해악은 같이 달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니 풍자해악이 같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풍자해악의 공통점 뭐야? 웃음 유발. 풍자도 피식 웃는 거거든. 풍자도. 돌려 비판했으면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그죠? 자 정시 얘기 안 합니다. 이중모음 뭐야? 야 이거 적은 사람. 반단이 이거 적은 사람. 그렇지. 이중모음 하면 이게 적게 되는 거죠. 물론 야여 요이도 맞지만 아, 맞는 거 너 맞다고 해 너 완벽하려고 하지 마 아, 완벽한 거 좋은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반모음 써야 됩니다 이중모음 쓰 반모음 딱 떠올리면 돼 반모음 뭐야 이거 반모음 25번 골김에 해당하는 게 뭐죠 풍자해악 야, 20, 갑자기 자기장이 왜 나와? 독서의 좀 물어봤습니다. 자기장이 뭐니? N극과 S극이 만났을 때, 뭐야? 뭐 이렇게 생긴 자석, 응? 뭐라고 나도 몰라, 내가? 갑자기 이제 독서의 나오고 기술 용어 나오니까 선생님도, 아, 뭔가 딱히, 이런 거지. N과 X, 자석, 자성이 생기는 것들, 자기장. 전자기 유도가 뭐야? 그렇지 전기 만들 방법이죠 나도 거기 몰라 아 괜히 얘기했네 이거 아 괜히 했다 이거 간행물이 뭐야 출판하는 거 간행물이라는 거죠 금리가 뭐야 이자율
대체제가 뭡니까? 대신할 수 있는 물건. 그죠? 니네 예서 참이슬 대출할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뭐야? 진로. 그렇죠. 소주. 넌 어떤 거 마셔? 참이슬 마셔? 오케이, 좋습니다. 참이슬 없을 때 뭐 마실 거야? 진로. 이걸 대체제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경제 용어인데 몇 개 해본 겁니다. 채점 사진 올려. 마치겠습니다.